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정노론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청정노론은 우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가지고 반복해서 습관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정노론은 누가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타고사는 중국에서 불음, 즉 부처님의 정성을 가진 분, 그 부처님과 같은 말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예, 법명을 지니신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언제? AD 425년경 즉 인도에서 로프타 왕조 시대에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제파가 제파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고 정착되던 중요한 시기에 이 청정노론은 상자부 불교의 핵심 교리서로 혹은 핵심 주석서로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 저 불교 그죠? 그 불교의 종손 적통임을 자부하는 우리 그죠? 상자부 스리랑카 상자부의 본거지인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즉 큰절 혹은 대사로 옮기는 곳 그 이름입니다요. 그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즉 우리 그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인 마하위하라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은 우리 불교의 그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핵심되는 정통 교학서적이다. 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무엇을, 자, 이 청정노론을 어떻게, 청정노론은 어떻게 무슨 방법론으로 지어졌습니까? 자,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개정의 사막을 우리 정통 상자부에서는 7청정 체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그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불교, 즉 불교 2600년 사이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수행 체계로 불교 체계로 정리하는 것이 개정의 사막 체계입니다. 세 가지 배움 혹은 세 가지 공부지에 대해서 우리 불교는요 개행을 공부지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 혹은 우리 삼매를 공부지어야 되고 세 번째는 통찰지 혹은 반야를 공부짓고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정의 사막 체계를 정통 상자부 불교에서는 7청정 체계로 이해합니다. 대체부터 7가지 청정입니다. 7가지 청정은 뭡니까? 아비다마 길라자리하고 이거 상금 보십시오. 요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7청정 체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책 이름도 뭐라 했습니까?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대체부터 자, 그래서 청정도론은 말 그대로 청정에 이르는 길, 도는 길인데요. 청정에 이르는 길. 자,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청정입니까? 당연히 청정은 열반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는 길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자, 열반을 실현하는 길이 뭡니까? 당연히 개정의 사막이고, 이 개정의 사막을 7가지 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개품, 정품, 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밝힌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왜 청정도론을 왜 지었습니까? 당연히 불교의 궁극적 행복이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체로 이런 체계로 청정도론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개품을 해서 개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품이라 해서 우리 어떻게 3년을 닦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23장까지는 개품, 송찰지를 어떻게 정량시켜서 어떻게 교화과를 체득해서 성자가 되고 깨달음을 실현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품, 지금 우리는 정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품은 우리는요, 삼매를 정품이라고 하죠. 어떤 것이 삼매입니까? 삼매는 종합적으로 하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아다시피 이제 삼매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집중은 완전히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경에서 설하신 삼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다고 선생님이 정리해서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40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 청정도로는 지금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우리 10가지 수념이라 해서요. 다른 말로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함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마음 챙깁니다. 자, 10가지, 그죠? 계속해서 마음 챙겨야 되는 대상으로 부사부도 선생님은 10가지 명상 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장이죠. 작년에 배운 7장에서는 뭡니까? 불법성 대 도시 전신 이 6가지 주제로 계속해서 생각함의 주제에 대해서 했고, 그럼 지금 우리 8장에서는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몸의 그죠? 더러운 부정함. 몸을 32가지 부분을 해체해서 이것이 더럽다는 그 혐오를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 또 지난 시간에 마지막까지 한 것이 바로 뭡니까?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불자들이, 그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 기본적으로 항상 그죠?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 생각을 그죠? 혹은 마음 챙김을 10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한번 음미해 봐야 됩니다. 불자라는 당연히 뭡니까? 불법성 개에 대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멤버들 또 영상 주제 수행의 대상으로 이제 수행의 방법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성 개. 그럼 보시도 당연히 이런 불자라면은 유념하고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천신은 뭡니까? 천상의 신들은 우리 신들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신은 도반이 됐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좋은 일 하면 불법성 개 보시 있는 게 있어요. 수행하고 좋은 일 하면 누가 합니까? 신들이 증명을 해주고 우리의 도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불자라면은, 우리가 수행의 제일 기본 명상 주제는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죠? 죽음은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죽음을 피할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또 뭡니까? 우리 수행의 주제, 명상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 몸을 대체해서 보면 되잖아요. 몸을 32가지 쫙 대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나, 이렇게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관찰하는 것이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그죠? 점으로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장 강력한 명상 주제가 뭡니까? 바로 들숨 날숨입니다. 그렇죠? 왜? 들숨 날숨은 24시간, 그죠? 단, 그죠? 뭡니까? 1초라도 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들숨 날숨은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명상 주제고 모든 부처님께서 부처님들께서 칭송하셨던 것이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수행 방법으로서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셨다고 주석서에 글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에 강조를 거듭했습니다. 자,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방법은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 공부의 핵심은 뭡니까?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 호흡이 닿는 부분입니다. 됐죠? 붓도, 붓다, 붓다, 옷가시에, 사진, 타베도와 이래지, 그죠? 호흡이 닿는 곳에 마음 챙김을 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핵심입니다, 그죠? 부다부다 선생님이 세 가지 비율을 들어가면서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대로 신이 나서 막 떠들다 보니까 이틀이나 시간 나가면 꼴도 감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40가지 명상 분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수행, 그런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수행이 뭐냐 하면은, 들숨 날숨을 들숨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서 모든 수행도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토대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사마타의 방법론도 되고, 미빠사나의 방법론도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있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집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숨이 닿는 부분 찾는 게 뭡니까? 예. 유천책에 말만 알아듣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숨은 여기서 닿습니다. 청정도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만합시다. 그죠? 자꾸 해봐야 되죠? 이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부처님께서는 16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초보자를 위한 것이라 해서 첫 번째 4개조 있잖아요. 그죠? 네 개니까, 이 첫 번째 네 개조가 바로 초심자를 위한 것이라서,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를 부다부다 선생님은 여덟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한자로 하면 뭡니까? 수, 촉, 지, 관, 환, 정, 관조.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촉지, 이 네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사마타적인 방법입니다. 대표 삼매를 닦는 방법이고요. 관정, 관조, 이거는 입바사나를 닦는 방법을 했습니다. 대표, 그죠? 그렇게 해서 자세히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서 그죠? 관정, 관조에 대한 것은 우리 내년에 할지 않을지 모른다. 내년에 하게 될, 그죠? 입바사나 수행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번째 4개조, 세 번째 4개조, 네 번째 4개조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개조는 각각, 그러니까 신수심, 복정은 수심, 법에 배된되었습니다. 느낌, 마음, 법에 배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타의 방법, 입바사나의 방법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됐죠? 그렇게 저도 넘어갔습니다.